국내 대표 해양레저 산업 종합 전시회인 경기 국제부트쇼가 3일 동안의 항해를 마쳤습니다. 올해는 행사장 규모를 늘리고 보트와 낚시, 캠핑, 카라반까지 전시 범위를 넓혔는데요. 역대 최다 규모인 6만 8천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가면서 뜨거운 인기를 시감했습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하나, 둘, 셋, 넷. 고향 킨텍스에서 2023년 경기국제보트쇼에 막이 올랐습니다. 지난해 대비 1.5배 넓어진 실내 전시장에선 세일링 요트와 고무보트, 서프보드 등 150여 척의 레저 선박이 전시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보트와 낚시 외에도 캠핑과 카라반까지 전시 범위가 넓어져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저도 뭐 해양 스포츠 좋아해서 뭐 해외 나가면 이렇게 뭐 보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타보지만 이렇게 다양한 종류를 어떤 제한된 시간 내에 이렇게 효율적으로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고 앞으로도 예, 또 오고 싶습니다. 특히 올해는 해양 레저의 미래 기술을 볼 수 있는 친환경 하이테크관이 운영됐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자율주행 시험 선박을 직접 전시했고 삼성중공업은 자율운항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전기 엔진과 배터리 등 친환경 레저 선박 시장의 도전장을 내민 국내 강소기업 제품들도 소개했습니다. 국내 선박, 특히나 이런 마린 비즈니스 쪽이 좀 아직 활성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기국제보트쇼를 통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해외에서도 많이 참석하셨으니까 이번 계기에 국내에서 갖고 있는 어떤 기술들이 좀 전 세계로 퍼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해외 바이어와의 대면 상담도 재개됐습니다. 경기도 3대 보트 제조사는 현장에서 총 30대의 피싱보트를 판매했고 올해 제품상을 수상한 기업의 전동 서퍼보드는 해외 5개국 대리점 계약 추진과 160대 분량의 구매 문의가 잇따랐습니다. 해양 레저 산업의 향수와 앞으로의 전망을 알아보는 국제 컨퍼런스도 진행됐습니다. 경기도와 수도권 지역을 벗어나서 대한민국의 해양 레저 산업 발전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 레저 산업의 중심 경기도에서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을 만들겠습니다. 올해로 16회째를 맞은 경기국제보트쇼는 사흘 동안 역대 최다 규모인 6만 8천여 명이 다녀가며 명실상부한 국내 대표 해양 레저산업 전시회로서의 입지를 다졌습니다. 경기 GTV 최창순입니다.